오도리 썰튼. 오도리의 사이다툰.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내용 중 하나인데 엄청나게 소름끼치고 치밀한 복수 썰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듣고 완전 후덜덜. 고등학교 때 일진처럼 좀 노는 애가 있었다고 해요. 얘를 가칭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진은 같은 반 조용을 겁나 괴롭혔다네요. 빵셔틀은 기본이고 심심하다고 때리고 돈도 뺏고 진짜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조용에게 일진을 차라리 신고하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조용은 괜찮아 하면서 바보처럼 웃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조용을 바보 취급했고 일진들은 거리낄 것 없이 더 괴롭혀댔대요. 심지어 괴롭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어졌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일진이가 조용이를 불러서 일방적으로 셔틀처럼 쓰는 거예요. 대학을 간 후에도 조용은 일진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나갔어요. 심지어 둘은 다른 대학에 갔지만 일진은 대출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신 대신에 대리시험까지 치게 했다고. 물론 공부도 조용이가 해야 했고요. 일진은 조용이가 있으니 띵까띵까 놀기만.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진이 조용을 불렀는데 한 30분 정도 늦게 왔대요. 그런데 평소였다면 처량하게 빌렸어야 할 조용이 일진을 겁나 태연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진이 무섭게 분위기 잡아도 조용은 무서워하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낄낄대면서 화를 돋웠대요. 일진은 몇 년 만에 조용이 자신에게 뻗팅기는 걸 보고 이새 씨봐라 하는 마음에 진짜 겁나 팼대요. 원래 자주 팼지만 왜 그런 거. 양아치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빡쳐서 나대는 거. 일진은 이번에 겁나 펴면 또 조용히 겁먹고 빌빌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진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조용히 일진을 고소했다는 거. 고소 이유? 당연히 폭력. 하지만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조용은 자신이 지금까지 일진에게 맞았던 상처나 흉터를 모두 사진 촬영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놓았고 일진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대출과 대리시험을 하라고 했던 카톡 증거들을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신고를 해봤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인 데다가 학교가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은 일진이 성인이 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일진이 자신에게 흥미를 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꼬복 노릇을 자처하면서 일진이 자신에게 더 못된 짓을 하도록 유도했던 거예요. 바보처럼 굴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 얼마 안 갔댔어 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일진은 조용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별의별 난리를 했나 보네요. 그것도 바로 녹취. 중요한 2차 증거물이 되어버린 거죠. 합의는 끝까지 안 보고 일진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보는 앞에서 빌었지만 조용은 눈 하나 깜빡 안 했대요. 일진은 금품, 갈취, 협박, 폭력 등으로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워낙 많고 증거도 엄청났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조용히 자신이 대리 출석과 대리 시험을 봤다는 걸 증거와 함께 장문의 사과문을 대학 측에 보냈어요. 대학 측은 다행히 조용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었지만 일진은 당연히 대학에서 퇴학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친했던 동기, 선후배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죠. 복수가 여기서 끝났을 거로 생각했나요? No. 놀랍게도 조용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일진이 출소한 후에도 조용은 철저하게 일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퇴학당한 일진은 급한대로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회사 같은 데 취직했는데 하지만 조용이 어떻게 알았는지 일진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이 사람은 전과자인데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겁나 나쁜 놈인데 일 시킬 거예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일진의 전과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일진은 가는 족족 쫓겨나기 바빴죠. 심지어 어떤 여자랑 만나는 관계였는데 여자한테 가서 전과 사실을 폭로해서 당연히 차임. 일진은 가만히 있었냐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감옥에 들어갔던 일진은 죽어도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죠. 솔직히 감옥에서 편한 대접 받는 건 진짜 어디 건달들이나 그런 거지 기반도 없이 폭력으로 들어간 양아치 찌끄레기가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일진이 홧김에라도 조용을 두들겨 패면 당연히 합의 없이 또다시 감옥으로 고고싱 하는 거죠. 일진은 당연히 조용한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빌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용의 행동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치밀했던 조용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까지 해서 당당히 무죄를 선고받았죠. 감옥에서 나와 기반도 뭣도 없었던 일진은 재판을 더는 길게 끌 수 없어 지쳤다네요. 교수님은 이 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쳐내보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근데 정말 세상에 바보인 척하면서 속으로 복수할 계획을 꿈꾸는 사람이 겁나 많다는 말도 하셨어요.
근데 진짜 무섭지 않나요? 이래서 의지의 차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살지 맙시다.